자, 북한이 진행한 구구절 열병식 의미를 국방부 출입한 안영영 기자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기자, 먼저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도 안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정주년이라고 하죠. 예. 북한은 원래 5년, 10년 이렇게 꺾어지는 해를 중시합니다. 네. 여기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70주년이 되는 구구절 열병식을 성대하게 치르겠다 이렇게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이번에 어떤 미사일이 안 나왔다는 것은 예상보다 상당히 조용하게 열병식을 치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미사일은 국제사회가 핵과 함께 북한을 제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미국은 예. 물론 서방 세계를 자극하지 않고 이제는 대북 제재를 좀 풀어달라 네. 이렇게 요구하는 메시지로 좀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도 없었고 이제 김영남 대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핵보다는 경제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AP통신을 보면 김영남이 핵무력이 아닌 정권의 경제적 목표를 강조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노동신문을 보면 예. 핵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최강의 전쟁 억제력, 평화 번영의 만년보금 같은 우회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 비핵화 초기 조치에 앞서 예. 미국을 상당히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진짜 궁금한 건 왜 네. 김정은은 이런 날 중요한 날 연설을 안 했습니까? 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열병식 때면 상당히 많이 본인이 직접 연설을 하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또 70주년이라는 꽤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병식을 안 했다는 이유는 안 했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좀 유동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은 체제 결속을 목적으로 하는 대내용 메시지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대외적인 메시지를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이 이런 대내용 메시지와 대내 메시지가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는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본 것 같고 아하. 그래서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김영남을 통해서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시진핑 주석이 갔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한 것은 리잔수 권력 3위 상무위원장 네. 두 손을 이렇게 잡아서 들어올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네, 김정은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한 일석이조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 아.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과실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겠다 예. 이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개입하면서 미북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에 마냥 의지할 수 없는 노릇이고 예. 대신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자력갱생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안형영 기자였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